안녕하세요, 변호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영상을 찍으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심부름을 가려고 나왔어요. 꽈배기를 사러 망원시장을 간다. 저희 가족들이 유일하게 먹는 곳이 있어요. 망원시장에 보면 꽈배기를 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꽈배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요. 뭐야? 불렀나? 뭐지?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이제 20시간 가까이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매달려서 한 건 아니고 하다가 밥 먹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20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집을 하면서 저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어떤 재능이냐? 참 재미없다. 그래서 뭐든 만들어도 참 재미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 또한 저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재미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차 서 있을 땐 조심해야 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 방어운전은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비교적 춥진 않다. 아, 안 춥다는 거 취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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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달리니까 추워. 겨울에는 확실히 왜들 시즌 오프 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추워. 따뜻하게 입었다 생각했는데도 추워. 겨울에는 그림이 안 이뻐. 나무들이 너무 앙상해. 보통 봄, 여름, 가을에 찍으면은 뭔가 이제 좀 화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겨울에는 앙상해서 볼 게 별로 없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겨울에는 이 햇빛이 아스팔트에서 반사되는 빛이 더 세게 느껴져요. 아, 참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위에 거는 알겠는데 아래 있는 이 표시는 뭐예요? 제가 아직 발인이라서 저거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죠? 이거 이 앞에 있는 차 보이죠? 이 앞에 있는 차가 제가 옛날에 처음에 타던 차예요. 첫 차.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게 되긴 했는데 이 차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확실히 사람이 첫사랑도 그렇고 처음 거? 처음 거를 잊지를 못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저의 뭐 첫사랑이 없다 보니까는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없지만 첫 차에 대한 추억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서 첫 차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처분하고 싶어서 처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건가? 뭔가 뿌옇게 느껴지는데? 내 실드가 뿌연 건가? 뭐야? 오, 놀래라.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그래도 많이들 타네. 아, 저는 꿈이 있어요. 마포구에 작업실을 차리는 거죠. 홍대면 좋고. 젊음의 혈기 홍대. 홍반장. 아, 양만장 한번 가보고 싶다. 양만장. 양평 만남의 광장 맞죠? 아, 이런 큰 차 뒤에는 너무 바짝 굽기 싫어.
언제 한번 날씨 좋아지면은 양만장 꼭 가볼 거예요. 왜 좋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자꾸 오토바이 탄다니까는 양만장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그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맛집이 있는 건가? 그래도 뭐 좋다니까 가봐야지. 핫플레이스라는데 자고로 라이더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하던데. 나도 이제 라이더니까 그죠? 아 그리고 제가 원래 바라클라바를 안 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는데 바라클라바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럼 사는 말이, 야 너 지금도 여자 없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피부 상하면 더 여자 없다, 그러면서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를 배웠어요. 우리 라이더분들 중에서 여자친구 없는 우리 솔로 라이더분들, 바라클라바를 쓰십시오. 저희 어머니 피셜로는 바라클라바를 쓰면 여친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셨죠? 제 불랑이는 이런 도로 싫어요. 바퀴가 얇아서. 우후 한강. 왔으니 좀 둘러봐야겠죠? 아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제 자전거 좋아해가지고 여기를 진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는데 공사를 했는지 바뀌었네요. 희한하게도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 한강은 뭔가 활기가 넘치는데 겨울 한강은 뭔가 되게 쓸쓸해 보이네. 좋다. 오늘 영상도 정말 열심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재밌기까지 하면은 개그맨들은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재밌기까지 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직업적인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부러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물론 충분히 재밌게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밥벌이까지 뺏어먹고 싶진 않아서 욕심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가볼까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원래 한강 올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왜 한강 왔는지 알아요? 제가 이 망원시장 가는 길을 여기서부터 알거든요. 뭐 저처럼 길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난 길치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거지. 뭐 딱히 갬성을 잡겠다, 고독에 젖어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네도 조용하니 좋아 보여. 옛날에는 시끌벅적한 동네를 좋아했는데 갈수록 이제 시끌벅적한 거보다는 좀 한적하고 조용한 거. 특히 바이크 유튜버 분들 보면은 이제 좀 뻥 뚫린 길을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저는 항상 정차되어 있는 거, 서울 시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는데 저도 하루빨리 경기도 쪽이나 충청도 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중에 배 사장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천안에 살거든요. 바이크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안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민초님. 그 영상 보면서도 느낀 게, 아 천안으로 이사 가고 싶다, 동네 정말 좋아 보인다, 이 생각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친구도 있고 해서 하루빨리 천안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는 학교 문제로 어디 이동을 제대로 못해. 그게 좀 깝깝하긴 해요. 뭐 전학 가면 되지 않냐 이러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그거는 제 기준이지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또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애들 졸업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고 그 후에 경기도나 충청도 쪽으로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망원시장. 망만도 쫄면, 아 쫄면 좋아하는데 나. 나중에 애들하고 와봐야지. 어, 이쪽. 아, 연어 맛있지. 와. 희한하게 시장 오면은
뭔가 모르게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야.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고 싶어. 와, 각 닭강정당 대패 삼겹살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 추워. 여기가 되게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망원시장 오실 일 있으면 여기 월드컵 시장하고 망원시장 사이에 입구에 초입에 있는데 와서 한번 사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요.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아니, 저거, 저거, 찹쌀. 수고하세요. 이 꼬베기가 되게 맛있어요. 보여요? 꼬베기? 여러분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맛있어요. 진짜 이게 난리 나요, 진짜. 이거 한번 먹으면, 와. 이런 말이 있어요, 망원시장에는. 이 꽈배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물론 제 주관적인 입맛이지만. 근데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줘봤는데 다 맛있다고 하는 거 봐서는. 여튼 맛있습니다. 어, 치킨. 치킨 항상 언제 오라. 맛있겠다. 자. 여기 책방 있다. 어? 저거 뭐야? 역시 바이크는 클래식이야. 추워. 맥심. 우리 남자들의 교과서 맥심. Bad Guys Bible. 맞죠? 나쁜 남자애들의 성경이에요, 성경. 알았어요. 나쁜 남자 되고 싶으시면 저거 꼭 봐야 돼요. 잠깐만, 근데 군대 가면 저거 한 번씩 보잖아. 그럼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다 나쁜 남자라는 거야? 추워. 아! 참고로 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장갑 우리 아들내미가 선물해 준 거예요. 아빠 손 시리지 말라고. 아, 효자 아니에요, 진짜. 아, 눈물 나. 그리고 이 밑에 바지 보이나? 바지. 바지는 저희 어머니가 아들내미 춥지 말라고. 우리 딸만 안 사줬어요. 굉장히 불효예요, 이게. 장난 이거. 아, 빨리 봄이 와라. 춥다. 어, 추워. 저기 산 보여요, 저기 산? 저 무슨 산인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추측해보건데 저건 북한산일 거예요. 개천 보여요? 저 개천이 봄하고 여름에 자전거 타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또 야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알았어요?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알았죠? 아, 자,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